특히나 관심이 집중됐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오늘 행보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예고했던 대로 오늘 오후 광주 5.18 무역을 찾았습니다. 홍역을 치렀던 전두환 평가 발언과 개사과 논란에 대해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5.18 단체는 일방적 사과가 실망스럽다면서도 일말의 기대는 놓지 않겠다며 윤 후보의 공약을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먼저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광주 5.18 민주묘지 앞에서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을 제외하면 정치를 잘했다고 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지 22일 만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윤 후보는 반드시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고도 했습니다.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광주 방문을 두고 정치적 쇼가 아니냐는 일부 비판을 의식한 듯 일회성 사과로 끝나지 않을 거란 말도 남겼습니다. 이 순간 사과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처받으신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께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를 방문해 인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광주를 2년간 근무를 했는데 화순 쪽으로도 많이 제가 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앞에 큰 길을 제가 많이 지나다니는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제가 여기를 못 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가 조성이 언제 됐죠? 윤 후보는 내일 목포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관과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습니다. 여권의 상징적인 지역을 방문해 탈진보층을 겨냥한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